아, 반갑습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랜만이죠? 네. 네. 아, 저희 뭐... 사실 네. 이렇게 가수 부부지만 네. 서로 다 이렇게 무대가 달랐는데 예. 정말 오랜만에 같이 무대에 쓴 것 네. 같아요. 야, 이제 이 영락골에 저희들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둘이 내려와서 노래하는 것도 참 처음이지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이 무대를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아, 너무 좋아요. 왜냐하면 지금. 이분들이 네. 다 고마워서 그래요. 아유 세상에. 이분들이 왜냐하면 네. 노사연을 구원해주고 또 결혼. 아니 왜? 아이고 나. 그리고 또 네. 아 사람이 여자가 있잖아요. 결혼하면은 네. 그 남편이 어떻게 해주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이무송 씨가 저 속삭였으면 얼굴 이렇게 안 되죠. 야, 네,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. 네. 네. 아이고, 그래서 지금 고마워서 네. 박수 쳐주시는 거고요. 아이,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네, 정말. 그리고 네. 생각보다 네. 여러분들 저희 부부가 이 연상연하 커플인 거 아시죠? 근데 이, 더 나이 그치, 들어 보여 뭐. 이제. 이 사람 삶이 아이, 이랬어요. 이 사람이 나한테 외조해 주신 대신에 저는 내조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망가졌어. 근데 겉은 이래도요 속은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.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. 연상 연하의 네. 커플의 특징. 네. 네. 연상 그러니까 연하의 남자랑 살 수 있는 여자는요. 네. 첫째 돈이 아주 많아야 되고요. 둘째 아주 그냥 그 미모가 출중해야 돼요.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졌잖아요. 근데 네.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무송 씨도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네. 보면 얼굴 되게 커 보이고 뚱뚱해 보이죠. 네. 실제로 얼굴 진짜 조그매요. 저는 얼굴 그 조그만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말이죠. 우리가 이 공기 좋은데, 아, 네. 이 분위기 좋은데 왔는데 노래를 한 곡 더 멋지게 해야지. 그럴까요? 네. 님 그림자 할까요? 노사연 씨 그러니까 네. 그 이게 사실 참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? 그렇죠. 응? 결혼하기 전이고 방송 80... 데뷔곡이죠 이게? 거의 데뷔곡이나 마찬가지죠. 그렇죠. 돌고 네. 돌아가는 길 대학가 여제를 통해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님 그림자라는 노래를 네. 이제 한 거죠. 그래요. 그 님이 이제 나 아니야. 네. 나. 당신... 내 그림자 아니야. 네. 그치? 그래. 꼭꼭 밟아봐. 나 잠깐 내려가 있을게. 네. 자, 그럼 님 그림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금방 써주시죠. 네. 달빛 아래 니 뒤
긴 그림자 팔.